자, 흰색입니다. 바로 허영무 선수의 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김대엽 선수입니다. 끝날까요? 이어질까요? 끝날까요? 이어질까요? 이거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김대엽 선수도 이 페이스가 완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고 허영무 선수도 연패 끊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확신을 좀 가질 수 없는 이런 매치업이에요. 그렇죠. 네. 예. 깃털의 무게만큼의 차이로 아마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예. 또 이 힘맵이다 보니까 지형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또 실수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자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6세트가 돼버렸습니다. 네. 분명히 김대엽 선수가 토스전 성적이 오히려 그러니까 누적 토스전 성적을 보자면 허영무 선수보다 좋거든요. 아, 물론 지금 임태규 선수와 박수범 선수에게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프로토스전 10경기 상으로 봤을 때 2연패가 쌓여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프로토스전 10경기 성적이 7승 3패 70%입니다. 네. 허영무 선수는 최근에 김윤중 이영호 선수 그러니까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5승 5패고요. 자, 뭐 네. 앞서서도 계속 지금 현재 KT의 부진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똑같은 테마로 얘기를 하자면 허영무 선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허영무 선수의 이런 끝없는 부진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허영무 선수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인터뷰상에서 밝혔었거든요. 7연패를 하다가 김동현 선수를 잡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분위기를 탈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한 만큼 이번 경기까지 잡아가면서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말고 삼성전자 칸이 여기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 진짜 그 계기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막 그 연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에이스의 역할을 했던 허영무 선수이니만큼 자, 그 단 한 번 승리이지만 그 승리를 발판으로 치고 올라가면 되겠고 KT는 그렇죠. 오늘 기적을 만들면서 이제부터 연승 달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기겠다는 각오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겠죠. 예. 허영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패 간만에 연패 끊었는데 연승 달려가야죠. 연패 끊고 연승 달리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울 것 없이 쭉 치고 나가면서 사실 허영무 선수의 예전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육룡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결승을 제일 많이 간 프로토스가 허영무 선수입니다. 그렇게 기세를 한번 타면 정말 무서울 수 있는 거라는 거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마이티였잖아요. 자, 네. 코가 올라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예, 지난번 그 한 번 있었던 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도 둘 다 그 안정감 있게 리버까지도 예, 생각을 하면서 드라군 리버 조합의 앞마당 또 이후에는 그런 대규모 물량전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가닥을 예, 양쪽에서 잡았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브가 네. 하나 더 나간다. 하나 더 나가요. 프로브가 하나 또 그 분명히 살아 있는데 하나가 더 나간다는 것은. 그 뭐 송병우 선수와 약간 좀 비슷한 테마로 뭔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썼던 전략 똑같은 종족이 똑같이 쓰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네. 일단은 멈춰 있어요. 그냥 정문에서 앞마당 안쪽에 구석에 앞마당이 되게 넓기는 넓거든요. 예. 앞마당이 되게 야 이거 진짜 등잔 진짜 등잔 밑인데요. 뭔가가 예. 이루어진다면은 예. 눈 밑이에요 이렇게. 예. 예. 안 그러면은 진짜 이게 저기다가 뭐 하기 어려우면은. 이 프로브가 나가는 예. 드라군 나오면 이제 나가거든요. 예. 그럼 드라군도 나갑니다. 그때 시간차로 정찰하기 위한 예. 예. 그런 방편으로 지금은 생각을 예.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건물 짓기에는 좀 위험해요. 너무 노출돼 예. 있죠 사실. 네. 은폐하시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드라군 나오면 죽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죽을 것 같네요. 프로브는 잡혔고 네. 정찰로 이득 보면서 같은 종족 싸움이니까 정찰에서 이득을 보고 안 보고가 얼마나 큰 네.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신맵 뭐 저 지역에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자, 아둔, 아둔, 아둔. 네, 다크로 지금은 가닥을 잡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상대방이 또 어떤 건물을 짓는가까지 저 프로브가 확실히 보겠다. 예, 그러면서 맞춰가겠다라는 네. 생각 같습니다. 얘기가 예. 되나? 만약에 것들. 이제 그 상대방이 로보틱스를 앞마당이 빠르지 않고 로보틱스를 바로 올리는 이런 체제라면은 템플러 뽑으면서 자신도 앞마당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예. 12시에 또 프로브가 가 있긴 해요. 네. 약간 이상하다는 기운을 느꼈는지. 네, 송병우 선수와 이제. 자, 시간차 정찰. 예, 시간차. 로보틱스 앞마당 없다는 거 확인했고. 로보틱스. 예, 이러면은 이제 아둔 태클을 탔으니까 하이템플로 뽑아가면서 캐논 수비 앞마당 빨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오늘 다크템플로 뽑아가지고는 예. 이득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정찰하는 게 정말 예. 중요해요. 정찰하는 게. 네. 자, 추가 정보를 얻고 야, 한 방인데 한 방인데 드라군 두 방. 드라군도 아니고 칠로세. 예, 다 피했었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멀티를 빨리 해야 돼요. 허영무 선수는.
자, 멀티 준비 허영무 선수 넥서스 근처 네. 대기 네 타이밍을 네. 잡을 것인가 멀티를 할 것인가 김대엽 선수는 생각을 해야겠죠. 멀티하면 허영무 선수 입장에선 땡큐고요. 타이밍을 잡으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네. 리버가 이제 템플러보다는 좀 빠르니까요. 리버 공격이 자 아직 확장을 하지 않고 넥서스 이제 가져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로 보이고요. 네. 네. 상대가 지금 뭘 하는지를 김대엽 선수는 모르니까 네. 아 예 옵저버와 또 이 리버 뚫어버리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자 이걸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예.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승패를 가를 수 있겠죠. 분명히 막을 때도 있고 못 막을 때도 있습니다.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교전 유형에 따라서 자 셔틀 나왔고요. 네. 예. 아 근데 이 움직일 수 없는 그 건물인 저 캐논으로 수비를 하겠다라는 거 김대엽 선수는 컨트롤을 극대화 시켜주면서 자 하나씩 하나씩 격파. 예, 부셔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옵저버 나왔고요. 옵저버가 스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옵저버를 2기 이상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원 옵저버가 그냥 자신의 앞마당이나 본진 쪽을 보러 올 때 다크 템플러가 숨었다가 시간 끌고 시간 끌고 하면 정말 좋죠. 오, 다크 템플러 봤죠, 봤어요. 봤죠. 예, 봤어요. 자, 흐물흐물 거리는 거 봤습니다. 네. 예. 와, 저 언덕 위쪽에 갔을 때 자신의 유닛들을 보지 않았다라면은 엄청난 또 이 타격을 네. 입을 뻔도 했었는데 네 이거 살아야 됩니다. 있죠? 다크 살아야지 문이다. 시간 끕니다. 이거 시간 끌고 다크에 밀려 들어가는 다크 때문에 놀라서 뒤로 들어가는 이런 행동만 하더라도 허영무 선수는 시간 버는 거거든요.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템플러 3기 이상 준비되고 이제 게이트웨이 2개 이제 앞마당을 먹었으니까 게이트웨이는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 타이밍 때까지만 버티면은 리버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물론 지금은 템플러보다 리버가 테크이기 때문에 예, 좀 앞에 있는 테크이기 때문에 리버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긴 한데 네. 그 시간은 얼마 안 가요. 자 일단 네. 다크를 봐서 상대방이 다크 이후에 빠른 확장이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예, 네. 자주 나왔던 그런 빌드다 보니까 이때 예. 김대혁 선수의 판단 따라가느냐 그냥 부셔버리느냐입니다. 네 일단은 게이트웨이가 더 안 늘어나고 앞마당 쪽을 그러니까 리버로 앞마당 쪽에 먼저 데미지를 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앞마당을 하겠다라는 김대엽 선수의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좀 어정쩡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아직까지 사이렉스 톰이 제대로 터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리버가 죽기 전까지는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은 네. 일단 허영무 선수가 한번 수비를 해내면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처에 와 있는 김대 선수 네. 병력입니다. 자 캐런과 네. 하이템플러 시간만 끌고 게이트웨이 더 많이 확보하면 돼요. 슈퍼블로 김대 소범은 예측 못했을 것. 예. 소범은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스케일죠. 소범 스케일업 자 스케일업 같겠어요. 4 4개 4 4개 앞에 예 6,7개 정도. 아 근데 셔틀이 좀 많이 맞았어요. 소범을 했긴 했는데 예 자 앞마당 쪽으로 아 이거 저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가 이게 예. 아 좀 많이 맞았어요.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앞마당 해야 됩니다. 김대엽 선수 앞마당 하고 아둔 따라가야 됩니다. 아둔 자 예 저희 예. 더블플스가 빠른 쪽이라서 허영무 예. 선수는 뭐 잡혔던 프로브 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금방 예 금방 걸리게 맞아요. 되고 예. 이제 예. 또 템플에 마나가 쌓이는데요. 네 앞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브 상한 건 좀 아쉽긴 한데 앞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원넥서스 돌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원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 확보해야 돼요. 지금 김대엽 선수는 지금 앞마당 먹기 바쁘다라는 걸 아니까 허영무 선수 게이트웨이 한 4개 이상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써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늘려야 돼요 지금은. 예.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허영무 선수가 좀 풍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확보해야죠. 지금 게이트웨이 지으려고 저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게이트웨이 2개 3개 이렇게 쫙 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앞마당을 먹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체력 빠졌는데요. 예, 셔틀이 HP가 빠졌기 때문에 스피드업을 해서 생존율은 높을지라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뭐 어쨌든 굉장히 기나긴 그런 장기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대엽 선수는 셔틀 초급한 거 쓰긴 써야 되거든요. 네, 뭐 지금은 뭐 리버 견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뭐 템플러를 태워서 견제를 간다던가 네. 예, 리버를 버리고 셔틀을 또 이 버리기엔 좀 아깝고 템플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구면서 그냥 에이 너 죽구나 죽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떨고 버리면 되거든요. 예, 김대엽 선수도 지금은 템플러 아카이브에서 어서! 이게 왜인 겁니까?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템플러 카이브를 예. 짓고 템플러 사일스톤 개발 눌러놓은 이후에 게이트웨이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 이쪽으로. 예. 자, 부지런히 예.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네. 부지런히 게이트웨이 지어야 돼. 안 그러면은 게이트 늘리고 이제 유닛 뽑아야지 뽑아야지 하는 그런 타이밍에 밀릴 수도 있어. 스톤. 뭐야? 야. 그렇지. 여기. 스톤. 예. 야, 잘 지셨어요. 예. 잘 지셨어요. 예. 와, 체력 골고루 빠졌습니다. 예. 예. 뭐 이 부담스럽지도 않죠. 예, 그동안 또 이 뽑아놓은 템플러도 많고 네. 마나가 차고 있는 템플러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자, 게이트웨이 6동. 그리고
허영무 선수는? 허영무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좀 게이트웨이 늘리는 타이밍이 약간 느린데요. 네. 조금 더 게이트웨이를 과감하게 늘려서 상대방보다 게이트웨이 두 개는 앞서야 되거든요. 지금 앞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예, 이제 늘 추가해주네요. 네. 자, 또 이 적당한 숫자 한 부대 정도의 드라군과 또 이후에는 엄청난 숫자의 그런 질럿과 템플러 악한 준비해 나가면서 싸울 텐데. 네. 셔틀 소급이 된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리버도 활약을 못했고 자체적인 그런 손해가 있었던 김대엽 선수 상대라서 자 중앙에서의 힘싸움 자 분명히 자신 있겠죠? 예 리버 자, 타이밍에 안 밀렸고 오히려 잘 밀어낸 그런 경우가 돼서 허영무 선수가 공세를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허영무 선수가 선택 권한이 있어요. 공격을 할 것이냐 공격을 나가는 척하면서 더 좋은 멀티를 먹을 것이냐 선택은 김대엽 선수보다 허영무 선수에게 있고 김대엽 선수는 그것을 맞아서 견제로서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좀 시간을 뺏고 추가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하는 앞마당은 느렸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네, 자 이제 허영무 선수의 옵저버가 길을 떠났습니다. 예, 네. 준비가 됐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 상황 파악을 해주면서 예. 자, 예. 예, 전진을 할 텐데 자 스톰으로 리버를 빠르게 좀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허영무 선수도 병력이 이제 꾸역꾸역 모이고 있고요. 네, 김대엽 선수는 리버 한 번 더 충원을 해가면서 스톰 타이밍에 안 밀리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죠. 게이트웨이 한 번 더 돌면은 센터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 멀티를 먹든 싸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옆쪽으로 예. 슬쩍 스쳐 지나갔고요. 네, 허영무 선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공격 권한을 그냥 상대방이 압박받는 그러니까 공격 권한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멀티를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카드를 들고 있고요. 네. 김대엽 선수는 어쨌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 3시와 9시 네. 지역에 각각 일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요 허영무 선수 나가야 돼요. 지금은 안바닥 쪽으로 예. 예, 김대엽 선수가 여기 능선을 넘어서 자신의 멀티 쪽으로 압박하게끔 추가 이거 견제를 가고 그 다음에 멀티를 갈 생각인데요. 자 지나가는 병력을 다 봤습니다. 옵저버로 예. 일단 뭐 상대방의 추가 확장이 없다라는 것을 보니까 예.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옵저버 시야에서 벗어난 것 벗어났어요. 같은데요. 네. 지나갔습니다. 파이테플러 둘 탔고요. 네. 추가 멀티는 일단은 못하게 막았고 김대엽 선수는 이 견제만 안 당하면은요 추가 멀티는 오히려 김대엽 선수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옵저버가 지금 왔다 갔다 예, 네. 시야권을 해놓고 있긴 있는데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자, 상대방 프로가 잡힙니다. 위치 좋아요. 예, 그냥 한 기 탔죠. 예, 공격권은 포기하고 견제 들어갔는데 대박을 터뜨리네요. 위에도. 자, 이것도 큰일 났습니다. 저, 피하네요. 피했네요. 오, 피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가네요. 이 허영무 선수 이제 나가고 자 견제를 하고 예 추가 멀티 해도 됩니다. 능선 예. 잡고 추가 멀티 해도 됩니다. 예 이제 더 많이 먹는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자 네. 소모전을 하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없거든요. 네. 자 공이 됐고요 허영무 선수 그리고 예 공이름이 돼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예. 자 이왕 프로브를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추가는 한번 딱 예, 추가됐을 때 그때부터 이 좋은 위치 언덕 쪽 차지를 하면서 예. 자 스톰 활용 극대화하면서 소모전을 해야 되겠죠. 자 셔틀이 자 셔틀이 너무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잘못하면 예 같은 공격 찍었는데 리버가 좀 앞선 라인에 서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프로브가 줄어든 효과가 있기 전에 지금 잘 질러 잘 달 질러 엄청나게 잘 달아붙었거든요. 빙 돌아서 질러시 빙 돌아서 드라운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허영구 빼고 봐야죠. 빼고 아 예 리버 둘의 템플러 셋을 잡았습니다. 예 거의 막 기본 두 방씩은 준비가 됐을 템플러였을 텐데 말이죠. 예, 예. 자 지금 김대엽이 저 스톱만 예 이거는 지금 멀티만 끊어야 돼요. 멀티를 끊어야 돼요. 자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에 김대엽 선수 자 김대엽 프로브가 끊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냥 있는 물량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건데 자 있어요. 걔는 다 밀어버리겠어요. 완전히 추가하는데 지금 왜 안 나옵니까. 대부분 없어요. 멀티 먹는 타이밍에 추가 병력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김대엽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는데요. 자 데미지 이복의 효과 나타나기 전에 예. 느끼기 전에 데미지가 이제 유닛이 약간 좀 적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오 이거 시결정적 가는 분위기가 시제 조금만 참지 그랬습니까. 뭐 애초에 그냥 일찍 나가던가 템플러를 잡았다면은 템플러를 저 프로브를 다시 잡았더라면은 그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싸웠어야죠. 예. 드디어 예. 드디어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끌어가면서 7세트까지 만들어내네요. 김대엽 우정호 오늘 다 이겼습니다. 정말 우정호 선수가